이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예. 모든 사람이 이제 고객이 될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큰 오해라고.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네. 나는 뭐 그러면은 30대 직장인 남자들만 해야겠다. 이렇게 아. 정해놓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이제 업종이나 나이대에 특화된 컨설턴트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30대 직장인들만 하면 제가 항상 30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40대 되고 50대 되는 것처럼. 판매 대상을 나이대나 어떤 특정 직업군으로 묶는 것도 필요하고 일정 시간은 괜찮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모든 연령대, 모든 직업군 다, 왜?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시기, 또 쓰는 시기, 나중에 은퇴 후의 삶, 이런 것들이 다 패턴이 같기 때문에 업종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컨설팅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제 보험 컨설턴트들의 등급 얘기할 때 명인 등급 말씀하셨잖아요. 명인.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게 MDRT라는 단어인 것 아, 예, 같아요. MDRT. 이거는 그럼 이제 특정 보험사의 그런 등급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MDRT는 이제 영문을 풀이하면 밀리언 라운드 오브 테이블, MD, 그렇죠? 밀리언 달러 라운드 오브 테이블, 100만 불 원탁회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 전 세계의 공통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보면 연봉으로 따지면 7,200에서 한 1억 사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매년 환율과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요. 그냥 흔히 말해서 억대 연봉 정도 이상, 1억 이상 받고, 그 고객들로부터 어떤 컴플레인이 없는, 순도 높은 도덕성을 자랑하는 회원들, 그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미국 협회에서 회원 자격을 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 원탁 회의를 여는 거죠. 연차 회의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전 세계에 보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1년 동안 경험했던 어떤 아픔들, 좋은 기억들 서로 공유하고, 예, 그런 게 MDRT 회원이에요. 작가님도 참석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일하고 나서 10개월 만에 MDRT가, 그때 이제 힘들 두 달을 제외하고 열심히 해서 MDRT가 돼서, MDRT 한번 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적지 않죠. 왜냐면 미국을 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그 회의를 계속 참석을 해야 되니까. 저는 2006년도에부터 계속 참석, 한 두세 번, 세 번인가 갔었나 봐요. 덴버도 갔었고, 샌디에고도 갔었고. 근데 한두번 참석하니까 더안 가도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근데 무슨 얘기를 주로 해요? 주로 이제 유명한 이제 보험업계 전설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도 하고, 연설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원탁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각 나라의 컨설턴트들이 잘했던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사례도 공유하고, 그럼 이제 영어로 하면 영어로 듣기도, 저는 이제 영어 중국어를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중간에 통역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 공유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많은 업종 중에서요, 이렇게 한 업종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모이는 게 저희 업종밖에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뭐 보험과 관련 없는데도 알고 있는 용어가 없어요.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이 보험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 목표가 MDRT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MDRT라는 기준은 보통 생명보험업계에서 많이 좀 통용되는 개념이고요. 손해보험협회 쪽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해야 최소 이제 뭐 생활하는 게 도움이 그렇죠. 되고, 어디 가서. 그리고 MDRT라는 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해외에 다니다 보면 MDRT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 MDRT 뭐 이제 한 달에 12건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건수의 기준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금액. 보험료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이제 처음 이제 보험을 하겠다는 분이 작가님 찾아와서 저꼭 MDRT 되고 싶습니다.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뭐 MDRT가 되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험 영업 잘 해보겠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좋은 연봉도 받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해보겠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험 영업은 자기의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많은 컨설턴트들을 팀원으로 받아서 훈련도 시켜보고 이제 했었는데, 전에 영업을 했던, 그러니까 보험이 아닌 다른 아이템의 영업을 했던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잘할 것 같은데 처음 한두 달은 잘해요. 네. 왜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꾸준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던 패턴을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새롭게 가르쳐준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저희가 세일즈 프로세스라 그래요. 네. 처음에 전화 가망 고객을 발굴해서 계약을 이끌어내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매뉴얼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저희 보험업계처럼 A부터 Z까지의 세일즈 프로세스가 매뉴얼화돼 있는 업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돼 있죠. 왜? 어려운 영업이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의 거절이 나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매뉴얼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면 네.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서만 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처음에 와서 한두 건 팔아보고 지인들한테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좀 알 것 같아. 네. 아, 그러면 내가 하던 원래 내가 팔았던 방식으로 해야지 안 되는 거죠. 왜 보험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것을 판매한다라는 거, 다음에 다른 어떤 상품들하고 달리 거절이라는 것의 어떤 그 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그 세일즈 프로세스를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만 할 수 있다면 MDRT는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예.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이란 거는 좀 활발한 사람들이 좀 잘한다고 생각이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건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정말 그 MDRT가 가능한 거예요? 그 프로세스 잘 따르면? 저는 네. 그 사람의 성격, 뭐 네. 학벌, 네. 주변의 어떤 배경,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사실은 업계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게 네.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 영업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고요. 뭐 집안 배경이 좋은 분들이 잠깐은 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잘하는 것은 정말 묵묵히 예, 한 개인이 잘하는 역량 말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경험한 그 프로세스의 압축적인 핵심이 세일즈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믿고 따라서 꾸준하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 통계적으로. 네.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저희 업계에 유명하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말을 더듬는 분도 네. MDRT가 아니라 그 3배, 5배인 네. COT, TOT까지 하셔서 전설로 남으신 분들도 많고요. 네. 운동하시다가 오셔서 나는 전혀 이런 분야를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학벌도 필요 없고 지방도 필요 없고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예. 어떤 뭐 딱 한 가지 요소만 꼽는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예. 그러니까 고객을 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네. 내 가족 같이 생각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진실된 마음. 네. 이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능력과 기술, 스킬, 뭐 배경, 학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없어버리면 네. 오래는 못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작가님은 이제 거의 이제 탑급에 계시잖아요. 예. 신입이 들어왔을 때 예,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신입 때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영업을 이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친구들은 아무 대가 없이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친구들이 잘해야 네. 보험 영업이 이 잘못된 왜곡되어진 오해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뭐 머리는 좋고 계산도 빠르고 실력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네. 뭐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책에다가 이제 그 보험 영업 예. 성공을 위해서 예, 예. 꼭 필요한 6가지 습관을 이제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예, 예. 작가님 그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습관인가요? 저는 이거 6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예. 거죠? 6가지 습관이?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썼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희미한 펜이 또렷한 기억력보다 낫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메모를 한다라는 것이 고객과 상담 시에는 항상 네. 고객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기록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A4 용지에 고객하고 상담한 내용은 날짜, 고객님 이름 쓰고 네.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사장님, 가족들 네. 이름까지 쓴 다음에 네.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 적어서 그것을 고객한테 그 자리에서 사진 하나 찍으시고 요거 가지고 가셔서 다음번에 올 때 한번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무실 들어와서 그걸 다 스캔 받아서 고객 이름 폴더 안에다가 항상 기록을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쓰면은 그것도 그래서 히스토리를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세요. 내가 7년 전에 했던 얘기를 왜 저는 이제 그분 다시 만나러 갈 때 반에 전에 있던 네. 걸 한번 보고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지 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그것을 제가 관리한다라는 것에서 좀 놀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메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업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기 전에 상품도 설계하고 뭐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업 활동에 있어서 다음 주에 만날 계획들, 다음 주 일정을 짜고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금요일 날 오전 시간 또는 오후 시간에 반드시 집중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내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도움, 방해도 받지 않고 네. 이게 만날 사람들의 명단과 모든 자료를 다 꺼내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누구누구를 만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날 때 자료는 뭘 준비해야 될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그것을 시간을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네. 시간을 내지 않으면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금요일날 짜신다는 거는 이제 주말에 쉬신다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네. 쉬고요. 네. 주일은 이제 교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토요일은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 일찍 축구하러 2시간 또 운동하고 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주로 갖죠. 그 쉰다라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뭐 고객님은 전화 와도 전화를 받지 않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주말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네. 주말에 전화 오면 대부분 사건 사고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주말에는 네. 고객분들도 이제 저한테 연락 잘 안 하시고 네. 저는 이제 뭐 주말에 만나서 굳이 평일날 정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상담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계획도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좀 활동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 네. 신입 때부터 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네. 않고요. 네.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네. 일정 시간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때려붙는 시간이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년은 이제 주말도 없이? 예, 네. 주일날 하루만 제가 교회 활동을 하고 정말 저희 업계 유명한 7-11 네. 7시부터 밤 11시까지 네. 일에 집중하고 전화하고 사람 만나 상담하고 네. 정말 그것이 세일즈 프로세스의 선배들한테 배운 첫 번째 이렇게 2년만 하면 성공한다고 그냥 믿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딱 1년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네, 쓰러졌어요. 정말로 그때 1년을 하고 저희 이제 사업부에서 이제 뭐 저희 업계에서 제일 1년에 1등 하시는 분은 챔피언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슈퍼골드라는 등급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거기까지 1년 이제 신입 때 1년을 하고 그 네. 등급이 달성됐다는 소식을 회사로부터 들으면서 확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저희 그때 한 7살 된 우리 아들이랑 아내가 저를 이끌고 원광대 3번병원으로 질질 끌려가다시피 가서 3일을 입원했었어요. 근데 다른 데 검사 다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냥 과로 탈진이다. 그렇게 열정을 다 했던 그 시간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다음 주 일정 짜는 습관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하루에 최소 20명 정도의 고객의 명단을 적어놓고 저는 발을 정자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고객의 이름을 이제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보통 내일 전화할 사람들 명단을 쭉 뽑아서 제 다이어리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명단을 찾는 시간을 낭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아침에 업무 시간 이제 출근하고 미팅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분들한테 바로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통화한 사람들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소 고객들한테 20명 이상 하면요. 전화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네네.
처음에는 전화할 때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전화하지? 네. 저는 처음에는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 많이 했어요. 네. 아침에 안부 인사부터. 이 20명을 지키려고. 아, 20명을 지키는데 스타트는 해야 되는데 네네네. 목소리도 잠겨 있고 네. 뭔가 스타트가 안 되니까 네.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애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발동이 서서히 걸려요. 네. 아내하고 통화 잠깐 하고 장모님한테 안부. 장모님은 이제 제가 이런 훈련인지 모르고 네. 사이가 자주 전화하니까 좋으신 거죠.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래서 밝게 이제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 위주로 네. 그리고 고객들 중에서도 친한 분, 저를 반겨주는 분 전화해서 안부 묻고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약속 잡기 어려운 고객들로 가면 탄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 목소리의 톤도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고객들도 그 자신감에 눌려서 거절하려고 해도 네. 거절 못하고 그냥 아 예 오세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 전화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잡기 위한 전화인가요? 아, 그렇죠. 전화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절대 네. 전화에다 대고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저희가 TA, 텔레폰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전화는 그냥 정말 만날 약속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네. 길게 뭐 구구절절 할 거 없고요. 네. 제가 다음 주 언제 어디 가는데 가는 김에 인사드리려고 드릴게요. 네. 저 회사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약속만 잡으면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해야죠.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 마치고 사무실로 귀점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귀점 돌아온다는 것도 지점으로 네네. 뭐 귀소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뭐 그거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왜 귀점을 해야 되느냐 왜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초창기 신입 컨설턴트일수록 현장에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상처받죠. 그렇죠. 예상치 않았던 상처받으면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아주 작은 그런 잽을 맞다가 오면 어느 순간에 이게 카운터펀치가 돼서 저를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래 아, 이 정도쯤은 내가 견딜 수 있어 뭐 이거 별거겠어 라고 넘어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훅 한 방에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밖에서 고객들한테 받았던 상처를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선배들이나 동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아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다. 네네. 뭐 그게 지점장이 됐든 세일즈 매니저가 됐든 네. 팀장이 됐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날 것은 풀어버리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계속 꽁꽁 속에다 싸놓으면 네. 나중에 병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점으로 돌아와서 자료도 정리하고 준비도 해야겠지만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을 동료들께 푸는 훈련 네.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고객과 미팅 일정에 대한 사전 컨펌을 하는 습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보통 하는데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만약 우리 대표님이 영업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A라는 고객을 만나기로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고 오늘 가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내가 전화를 해서 사장님 오늘 제가 몇 시까지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많은 컨설턴트들이 잘 안 해요. 그러면 안 하고 만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혹시 거절할까 봐? 그렇죠. 네. 오지 말라고 그럴까 봐.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으면 네. 안 하고 간다 그래서 그렇죠. 오라고 하고 환영할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멘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전날 네. 사장님 내일 오후 몇 시까지 찾아뵙겠습니다. 일정 이상 없으시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 가면 돼요. 네. 근데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정이 갑자기 변경돼서 그럼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다시 잡아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안 되고 네. 다시 전화 그 통화한 김에 아 그러면요 사장님 내일은 어려우시면은 뭐 3일 후에 뭐 그 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다시 컨펌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서 그분한테 갔는데 출장을 갔다 갑자기 회의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내가 이렇게 올라왔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은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실제 현 상황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갭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죠. 그러면 그 하루의 멘탈의 무너짐이 일주일에 영향을 주고요. 일주일이 한 달에 영향을 주면 그 한 달은 다 망가집니다. 한 달이 망가지면 1년 농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인데 반드시 미리 전화해서
컨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소개 요청을 하는 습관이에요. 네. 이게 소개 요청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일은 이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90%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 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만둔다 그래요. 근데 사실 만날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날 사람이라는 개념, 그 고객, 고객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고객의 개념. 네. 고객 팀원들한테 제가 전화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아 전화할 데가 없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계약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겠다고 할 대상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대부분 다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보험 영업에서 만날 사람만 있으면, 네. 전화할 사람만 있으면 네. 이 일은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두는 사람들이 90% 이상 다 만날 사람이 없어 그만둔다고 하니까 만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만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망 고객을 발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망 고객을 찾고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는 건데 소개를 누가 해주느냐? 기존 고객이나 지인들이 해줄 텐데 네. 가만히 있는데 막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청하셔야 돼요. 해달라고. 네. 이제 가끔 그 이제 컨설턴트들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고객들 불편하게 그쵸, 뭐 해달라고 요청을 네. 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청하지 않고 기존 고객들이 알아서 나에게 내 주변 사람 소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냥 먹고 살 정도 네. 하려면 기다려도 되는데 네. MDRT가 되고 COT가 되고 TOT가 되려면 요청하셔야 돼요. 근데 좀 생각을 달리 바꿔볼게요. 네. 내가 소개 요청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왜 부담스러울까요? 나도 필요하지 않은데 아는 관계 때문에 했는데 네. 내 지인들까지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게 고객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분을 알았는데 너무 도움이 됐고 네. 이분 때문에 우리 가정의 보험이 정리가 됐고 미래에 준비가 됐어요. 네. 소개 안 해줄까요? 해주죠. 네.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네. 왜? 나는 이렇게 좋지만 내가 하는 저 사람도 이렇게 좋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네,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거나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고객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그때는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근데 이 단순한 반복 행동이 네.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작가님은 만약에 그런 소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예. 고객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거는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계약을 한 그 시점, 네. 청약서에 사인 다 하시고 네. 일어나기 전에 네. 저는 잠깐만요. 뭐 과장님 오늘 이렇게 저한테 사인까지 왔으니까 도움 되셨죠? 만족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거기 싫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만족하셨으면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네. 주변에 소문 좀 내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소개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렇게 내밀고 네. 그 자리에서 받는 경우가 거의 한 70-80%. 소개장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양식을 하나 만들어 갖고 네. 소중한 분 이렇게 적어 가지고요. 네. 그분의 연락번호와 이제 자택 주소나 이런 것들을 네. 적는 표를 하나 엑셀로 만들어 놓고 다녀요. 그래서 네. 그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든지 그거는 옆에 이렇게 딱 펴놓고 네. 고객들하고 얘기하다가 보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나 네.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그러면 그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야지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밀죠. 그러면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거기서 해줄까? 그러고 의외로 상당히 많이 해주세요. 예,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들이밀면 네. 10명 중에 한 3분을 해주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주시네요. 많이 해줘요. 네. 근데 내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은 저에 대한 신뢰나 네. 어떤 뭐 전문성에 대한 신뢰, 그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깔려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보기도 싫은 사람한테 사실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